6라운드 경기입니다. 화성FC와 파주시민축구단과의 경기 화성 종합보조구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먼저 홈팀 화성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조영진, 김한빈, 김경민, 카를로스 알베르토, 황진산, 문기한, 조상범, 조동건, 박성부, 김효기 선수가 나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황규성 골키퍼, 민승기, 김호준, 문진용, 박우정, 최우재, 이상원, 허건, 이준원, 김영겸, 정성민 선수가 나옵니다. 아, 오늘 경기 기대를 걸어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영균 주심이 를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의 스트라이커의 모습 역시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성 FC, 오른쪽에 파주 시민이 자리합니다. 스가 센터백으로서 조금은 더 높게 지금처럼 올라와서 빌드업에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민의 패스. 오. 마지막 슈팅 정확하게 맞지 않았는데요. 박스 안쪽. 네. 마지막 수비가 클리어에 성공합니다. 우선 김한빈 선수 쪽과 왼쪽을 번갈아가면서 공격적인 유난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일단 벤치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크로스 조금 낮게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아직 공격 기회 있어요. 이번에도 낮게 수비가 헤더로 클리어했는데요. 높게 붙여줍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1대0 파주 시민 앞서갑니다. 와, 이 축구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는데 네. 아, 민승기 선수가 본인만 알겠죠. 이게 클리어링인지 아니면 저쪽에서 곧바로 헤더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먼 거리에서 헤더를 한 것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백현기에서 위험과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든 네. 전반전 이른 시간 민승기의 골이 나왔습니다. 정말 네. 예측을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마도 민승기 선수 본인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자, 지금 상황을 또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김영겸 선수의 낮은 크로스 수비가 먼저 황진산이 헤더로 처리를 했는데 네. 이 위치에서 박성민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헤더가 나왔습니다. 와, 저 위치에서 헤더로 골이 들어간 게 저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네. 지금 최상거리 헤더 골이 또 될 수도 있을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민승기 선수의 이 파워 헤더가 파주시민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네. 오늘 경기 굉장히 화성 입장으로선 초반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긴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은노 감독이 오늘 민승기 카드를 선발로 꺼내 들었고 전반전 초반에 파주가 앞서가면서 자, 양 팀의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중앙 쪽으로 연결 잡아놓고 문기한이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다시 중앙으로 연결 잡아놓고 번거리 왼발. 네. 황규성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파주 시민이 수비 라인을 어느 정도 내려선 황진산. 자, 정말 센터 쪽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네. 빙글 돌면서 박스 근처 있어요. 왼발 높게 떴습니다. 강력한 왼발 슈팅 김효기. 자, 지금도 화성이 이 파주의 중앙 밀집적인 수비를 굉장히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네. 가끔씩 이렇게 김효기 선수의 개인 돌파 이런 개인 기량이 화성의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도 시원하게 일단 슈팅까지는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자, 상당히 길게 박스 안쪽까지 잡아놓고 잘했어요? 등지면서 정성민. 오호. 정성민의 정말 멋진 왼발 발리. 하지만 이미 파주 시민은 또 라인을 굉장히 내려섰는데 좋은 패스가 들어갑니다. 볼 잡고 문기한의 낮은 크로스. 네. 마지막 왼발 슈팅까지. 하지만 골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 상황은 조영진이 짧게 내줍니다. 그리고 왼발 크로스 헤딩. 네. 머리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 초반부터 김학철 감독이 그려온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가? 아니, 빙글 돌면서 네. 패스하지만 박우정에게 굴절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그리고 황진산의 크로스 높게 갑니다. 올라가요. 있어요. 헤딩 머리 맞고 공중볼. 황규성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중앙 쪽에서 달려가면서 짧게 허건. 자, 한 번에 길게 박스 안에서 슈팅. 네. 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의 패스와 그리고 박우정 선수의 발전에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는 화성입니다. 조상범의 패스 하지만 또 한 번 굴절이 있으면서 수비에 성공하는 파주 시민. 자,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화성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 먼저 민승기 선수의 오늘 경기 선제골과 함께 1대0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파주시민입니다. 네, 확실히 공격 쪽에서 압도하는 면을 보여줬던 화성이지만 파주시민 입장으로서는 방심해서 안 되는 스코어입니다. 특히나 김효기 선수는
동점골이 필요할 때마다 골을 넣어줬던 선수기도 합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파주시민, 오른쪽에 홈팀 화성FC가 자리합니다. 굉장히 높게 형성을 하고 있는 파주 화성의 라인이고요. 자, 박성구가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마지막 패스 시도 굴절됐고요. 끝까지 수비하면서 공용훈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접어놓고 공용훈 오른발 네. 정면입니다. 황규성 골키퍼의 선방 그리고 교체 투입된 조영진이 중앙 쪽을 공략합니다.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앞쪽에 열려 있는데요. 잡아놓고 크로스 올라옵니다. 잡아놓고 박살에서 돌면서 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이 조동건 선수로 보이는데 네. 네, 김영겸 선수죠. 아, 끊어놓고 김효기 선수였죠. 네, 김효기 선수가 피지컬을 앞세워서 어쨌든 본인의 볼로 만들어놓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터닝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네. 아, 지금도 움직임 좋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본인의 또 아쉬운 찬스를 흘려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점골과 굉장히 가까워. 네. 지금은 진행이 되네요. 네, 지금은 또 이상원 선수가 진로방해를 한 게 아니냐라고 가볍게 어필을 해봤는데 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패스를 할 듯 말 듯 박준태 크로스 올라옵니다. 최우재 안타까운 자책골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계속해서 화성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던 것에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최우재 선수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이 클리어링 이것이 또 야속하게 본인의 골대로 향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까지 총 두 골이 나왔는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골이 나왔습니다. 네. 우선 이 장면에서 박준태 선수의 크로스 장면 그리고 최우재 선수가 클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좀 왼발의 임팩트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었고요. 자, 지금도 최우재 선수는 왼발로 일단은 걷어내는 데 집중을 했던 클리어링을 하려 했고요. 네. 하지만 그것이 조금은 바깥쪽에 맞기 때문에 화상의 제공권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문기한 크로스 올라옵니다. 뒤쪽 헤딩! 굴절 세컨볼! 네. 마지막 수비 클리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또 헤더 한 차례가 연결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파주시민 축구단의 팬분들이 조금은 아쉬움이 또 남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뒤쪽으로 빠졌어요. 자,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막아내는 육탄방어 최우재. 와, 최우재가 앞선 그 자책골을 네. 또 본인이 또 만회하고자 이렇게 몸을 날렸는데 와, 지금도 깔끔한 태클, 한 골을 막아낸 태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박준태가 볼을 잡았고요. 최우재가 네.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몸으로 이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정말 깔끔한 태클이었습니다. 예, 하고 있고요. 높게 떴습니다. 머리로 떨궈놓고 조금은 혼전 상황, 그리고 공용훈! 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와, 지금도 공용훈 선수가 지금 완전히 놀이새 후퇴 고정을 하고요. 네. 그냥 인사이드로 정확도를 기한 슈팅을 한 차례 날려봤는데 마음먹고 때린 슈팅이 살짝 네, 크로스바 위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경기가 계속해서 치러지면서 파주시민 역시나 체력적으로 조금 카를로스의 왼발 로빙 패스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온사이드예요. 온사이드. 그리고 달려갑니다. 최영훈 뒤에서 네. 끝까지 발을 뻗어봤습니다만 마지막 이 장면에서 최영훈 선수가 완벽하게 온사이드로 네. 빠져들어갔고요. 지금 조동건 선수 역시나 끝까지 한번 같이 쇄도를 해줬는데 네, 양팀의 경기 추가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달려가는 박준태 안쪽으로 잡고 오른발 네. 정면입니다. 자, 중앙 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오른발 감아차기 좋은 시도였어요. 선수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서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머리에 맞고 뒤쪽까지 있어요. 박준태 네. 오른발 슈팅. 하지만 황규성의 또 한 번의 선방에 막힙니다. 자, 지금도 쉽지 않은 바운드였는데 네. 세컨볼 상황에서 인사이드로 여기서 임팩트까지 가져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위력이 한 번에 길게 그리고 머리로 돌려놨어요. 뒤쪽.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화성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1-1. 양팀 모두 승점 1점씩을 가져갑니다. 네.